피부도 노화가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모낭에서의 모근이 약해지게 되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빠지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흐르는 세월에 보낸 눈썹, 고추로 해결을 한다. 자,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한 과정을 거쳐 청양고추에서 추출한 캡사이신 용액을 눈썹에 이렇게 발랐더니 예. 눈썹 모의 두께, 길이, 촘촘함까지 증가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이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기하죠. 근데 이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 나온 거는 캡사이신 성분을 소량으로 추출해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정도로만 하신 건데요. 고추를 그냥 눈썹에 바르시고 이렇게 되면은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고추 안 된다. 아쉬워 마시고요. 자, 제작진이 내민 나무의 정체는? 피마자라는 건데 눈썹에 그렇게 좋대요. 어머, PD님이 이것도 구해다 주셨네.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먹어야죠. 자, 자연스럽게 이 피마자를 씻어서 불리는데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썹 관리는 내게 맡겨라. 김보라 고수입니다. 피마자는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거예요. 네? 자, 과연 이 피마자유 바르는 게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안에 리신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에 흡수돼서 모낭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항균작용을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탈모를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썹이 건강해지는 꿀팁 지금 알려드릴게요. 피마자유가 잘 흡수가 될수 있도록 모공을 조금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가지고 모공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따뜻한 타월은 3분 정도 올려주시면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피마자 기름을 눈썹 주위로 이렇게 넓게 펴바르고 잘 흡수가 되도록 톡톡톡톡 마사지를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기 전에 3분만 투자하면 눈썹 모근이 튼튼해진다는데요. 뭐, 다음날 일어나서 세안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알로에팩은 피부 진정과 수분 보충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눈썹 미인 되도록 관리 관리 열심히 열심히 하세요. 하세요.